네, 양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와 한화 이글스, 한화 이글스와 롯데 자이언츠 양팀 간의 시즌 14차전 경기. 자, 주말 3연전의 오늘 마지막 날 경기입니다. 사직에서 함께 하시고요. 캐스터 김도경입니다. 염종석 야구 해설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아, 염윤이 어제 11대 9로 이겼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걱정은 오늘 상대 투수가 와 있습니다. 우리는 윌커슨이라서 이제 에이스 대 에이스가 맞붙는데 사실 와이스를 만났어 좋지 않은 기억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상대성이 있으니까 그죠. 네네. 오늘 선발 투수 양 팀에 어떻게 어쨌든 1선발급의 선수들이니까 투수전을 뭐 예상할 수 있는데 어제 경기에서 또 좋은 타격 컨디션 보였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어떻게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경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 먼저 선발을 내리는 쪽이 결국에는 좀 승리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다들 잘 들어오고 계시네요. 금강야차님, 미나님, 정혜님, 도호님, 롯데님, 염희원님 살구색 그 재킷이 매우 컬러풀합니다. 저는 좀 컬러풀하신 거 좋아하는 저는, 것 같아요. 예, 의원님은. 저는 컬러풀한 베네똥 이 여기 메이커 얘기해도 되죠, 여기는. 베네똥 뭐 이런 거 좋아. 추억의 베네똥. 예, 베네똥. 알록달록. 예, 빨주노초 파남보. 예. 아, 역시 우리 그런 거 좋아합니다. 예. 요 위 안에 옷도 있네. 어제 승리했다고 두 분 얼굴이 좋다고 감사합니다. 블링블링하다 금강이 아차님. 안녕하세요, 동캐님, 종석 해설위원님. 아, 치즈세트님 베네똥. 크크크. 박예린님 패셔니스타라고. 예. 혹시 하나 와이셔츠 아니시죠? 나유타님 설마요. 그게 있는지도 모르는데 가다마이 멋지십니다. 가다마이. 야, 오랜만에 듣는다 가다마이. 야, 이런 가다마이 정도는 입어줘야죠. 그죠? 보통 가다는 잘 안 쓰는데 그냥 마이. 네, 마이 쓰는데 마이 이런. 제가 일부러 재킷이라고 했건만 가다마이 하니까 조금 더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가다마이. 예. 네. 자, 오늘 뭐 윌커슨 선수도 그렇고 와이스 선수도 그렇지만 한화 이글스와 롯데 자이언츠가 어제 보여준 이 마지막의 경기력, 불펜 싸움, 이거는 좀 걱정이 돼요. 두 팀 모두 걱정하는 건 저는 처음입니다. 잠깐 이제 설명했지만 이제 롯데만 얘기하면 구승민 선수가 이제 그 상황에서 3일 만에 올라왔어요. 그 어제 경기를 쉬게 되면 3일을 쉬니까 네. 이제 뭐 점검차, 컨디션 점검차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 잠깐 경기 중에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필승조예요. 그죠? 네네. 필승조인데 스코어 차가 그렇게 많이 나서 올라오게 되면은 뭔가 본인 스스로 어떤 마음을 조여서 어떤 마운드에서 경기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네네. 마지막에는 불펜 투수로 이렇게 해봤지만은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상적인 어떤 상황 네네. 에서 던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감안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는 구승민의 본 모습은 아니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던지면은 그것보다 훨씬 잘 던질 것이다. 그렇죠. 예. 뭐 4년 연속 20홀드 이상 한 선수고 경험은 있습니다. 분명히 네네. 올해 조금 좋지 못한 시기가 길었는데 어쨌든 본인이 FA이고 하는 어떤 좀 강박관념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네. 분명히 어제 경기에서 그렇게 했다고 오늘 경기도 걱정이 된다. 이거는 뭐 기후에 지나지 않는다 생각은 듭니다. 예. 네. 가다마이 뭐 다들 아시잖아요. 예, 동캐님도 가다마이 아시네요. 아유 뭘? 예, 다 요즘 다 아십니다. 아, 그리고 롯데님 명절 분위기 제발 안 좋게 뭐 야구 지면 안 된다고 잘 좀 했으면 좋겠다고. 진짜 오늘 경기 끝나면 내일 이제 경기 없잖아요. 그러면 명절 분위기는 이제 오늘 경기로 이제 화요일까지 가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위원님, 저 평생 운동장에 계셨는데 참 동안이십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쿤케이님, 와이스가 사직에서 던져본 적이 있던가요? 사직은 좀 다르긴 할 텐데. 지난번에 사직에서 한번 던져가지고,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예. 정말 많이 털렸죠. 예. 오늘도 햄버거 드시는 겁니까? 앞에 햄버거랑 이렇게 음료수는 좀 깔아놨습니다. 위원님. 혹시라도 예, 혹시라도 저 스트레스 쌓이면은 이거로라도 좀 이겨내시라고. 예. 어제는 뭐 스트레스를 마지막에 좀 살짝 받으려다가 끝나가지고 좀 다행스럽긴 했습니다. 스트레스보다는 좀 걱정이 마지막에 앞섰죠. 네네. 혹시나 또 김원중 선수가 또 할까 싶어요.
어 근데 멀티닝 어제 막았는데 오늘 나올 수 있을까요? 아 나와야죠. 네. 이제 경기 수가 얼마 안 남았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나와야 되는 상황으로 봅니다. 아직까지 롯데자이언츠가 5위라는 걸 포기를 안 한 거기 때문에 선수 전체가 조금 시즌 막판 한 10경기 정도는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무슨 햄버거 드셨어요? 해서 햄버거가 아니라 오늘은 롯데리아 치킨을 준비했습니다. 감자탕하고. 그러니까 햄버거는 이렇게 드시면서 이렇게 좀 막 흐르고 이래가지고 깔끔하게 이렇게 드시라고. 좋으시죠? 좋죠. 치킨 진짜 좋아하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미연님을 뭔가 좀 사드리고 싶다 할 때는 소고기하고 그 다음은 치킨. 치킨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돼지고기보다는 약간 닭고기 쪽 좋아하시지 않나요? 돼지고기 좋아하세요? 한우 특불. 아, 한우 특불. 그건 누구라도 좋아할 수밖에 없네. 그거 제외하고. 삼겹살이 제일 좋죠. 삼겹살?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시식. 순살입니다. 롯데리아 치킨. 야, 여러분, 요 정도면은 부산 지역에 광고 하나 들어올 만도 한데. 그죠? 롯데리아 관계자분들 이렇게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부산만 보고 광고할 수는 없잖아. 그래도요, 예. 치킨에 슬라이더를 구사한다. 치킨 위에 고민하라는 거. 자, 국민의 함께 하시죠.